지난 6월 11일 경상남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규원 의원이 도교육청 이민재 감사관을 불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누가 봐도 도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유출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질문했는데 이민재 감사관은 상당히 흥분된 목소리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 여기서 알았던 그 갑질 신고서 문서가 왜 학교에서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학교에다가 이 신고서를 줄 수 있어요? 서류 유출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여기에서 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자체가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면 조금 뭐 사실은 쉽지 않은데 아니 이 서류가 그 학교에 학교장이나 교감 선생님한테 그 서류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하면 되지 뭐 다른 말로 해서 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이 특히 감사인이 비밀 은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고 거기에 대해서 막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감사인인데 그 감사인에게 문서가 유출되었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건 무고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예, 만일에 그러면, 그렇게 만일에 유출이 됐다고 수사에서 밝혀지면, 그러면 감사관님이. 그게 밝혀진다고 하면, 우리 감사관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고, 그건 저 자체에 대한 말 그대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 범죄입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어쨌든 수사에서 밝혀질 거고요. 예. 그 부분을 밝혀지기 전에 제가 이걸 가지고 뭐 감사관실에서 유출되었니 안 됐니 한 거론할 거는 못합니다만, 만일에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감사관님이 진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거기 와가지고 모든 책임은 교육감님이 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기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대화 시간에 이 부분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라면 분명히 감사관을 문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하게 제가 여쭙진 않겠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고 정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관님이 잘 대응해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시기 바라고.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학교 교감 선생은 일부 교사들에게 폭언과 모욕, 비하 발언 등 일명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교사들이 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경남도교육청에 이관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시 50분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날 저녁 7시 40분경 두 명의 교사에게 교감 선생이 전화를 해 탄원서 내용에 대해 물었고, 서명한 18명의 교사들 명단까지도 모두 알고 있는 듯 추궁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무를 통해 학교의 탄원서 내용과 서명한 교사들의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것일까요?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 형법제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30일, 출근과 함께 두 명의 교사가 교감에게 불려가 단원서에 서명한 사실 확인이 있었고, 오후 1시 긴급 교직원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교감 선생이 탄원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약간의 정황을 설명해 줘야지. 18명의 선생님이 단원서에 서명을 했고요. 단원서를 또, 직접 적은 선생님도 몇명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갑질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 교사들이 물었고, 교감 선생은 18명의 교사가 단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탄원서를 또 직접 적은 교사도 몇분 있다고 밝혀
교감 선생은 이미 탄원서와 서명한 교사들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탄원서에 서명한 교사들에 따르면 서로가 몇 명이 서명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교감 선생은 이 내용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어 마치 인민재판을 하듯 서명을 받은 두 교사를 색출하기 시작했고 결국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교사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단서에다가 사인을 해라. 그게 바로 갑질입니다. 그 동물이 누굽니까? 그거는 저거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부장 선생님하고 네, 그거는 사실 있었어요.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두 분, 그, 선생님, 사실이에요. 선생님, 사실이에요. 이에 앞서 교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고 하자 교감 선생은 교육청으로부터 조금은 알고 있다며 얼떨결에 밝혀져 버린 영상이 취재진에 의해 입수됐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아니, 아니, 그, 탐문서를 제출한 선생님 계실까요? 혹시 뭐, 탐문서 내용이 있고, 아니, 왔으니까 알아야 무슨. 그러니까, 그걸. 모 선생님과 교감의 갑질입니다. 교감이 갑질을 했다.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외부로 유출된 탄원서 파장으로 인해 교사들은 불안감 조성 등으로 교원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일부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경위를 통해 탄원서와 서명한 교사들의 정보가 학교에 흘러 들어갔는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교감 선생은 3명의 교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 후에 취하했으며 7명의 교사를 무고죄로 고소, 이들 중 5명이 기간제 교사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사 개시 통보서도 학교에 다 왔고요. 저를 무고하게 고소한 사람들도 다 왔습니다. 지금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사안 조사를 전에 몇 번 나와가지고 했고요. 지금도 감사 중이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뭐 그게 허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특히 3차 가해로밖에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는 총 28명으로 단원서에 서명한 교사 10명 중 9명이 재임용 신청을 했으며 2명의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7명의 기간제 교사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부 기간제 교사는 재임용 미신청으로 스스로 교사를 포기하며 이 학교에 남아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